안녕하십니까. 무예입니다. 회원 여러분들이 좀잘 사용할 수 있도록 제가 아는 것들을 포토샵을 하면서 저도 배우고 조금 설명을 해 드리면서 작업들을 이렇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해야 될 내용은 CS5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몇 가지 효과들 중에 아주 특이한 효과를 내는 것이 있어서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CS5는 이전과 조금 다른 게한 가지가 또 있는데, 뭐가 있냐면, 편집에 가면요, 파일에 가면, 자동화라는 이 프로그램에 들어가 보면, 쭉 내려오면 HDR 프로로 병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HDR 사진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노출을 달리한 여러 개의 사진을 한 장의 사진으로 만들어 주는 겁니다. 노출 과다부터 시작해서 노출 부족까지 8장이든 10장이든 겹쳐서 이거를 한꺼번에 한 장의 사진을 표현해 주는 것을 HDR이라고 합니다. 여러 사진 클럽에 올라가 보면 색감이 아주 풍부한, 아주 특이한 사진들이 있는데요. 그 사진들은 대부분 HDR로 병합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병합을 할 때는 최소 8장, 아니면 최소 3장부터 한 8장, 10장, 이렇게 해서 여러 개의 사진을 동시에 찍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이걸 또 전문적으로 찍으신 분도 계시고. 근데 CS5는 이 프로그램의 HDR 프로로 병합이라는 이걸 하지 않고 간단하게 조정을 합니다. 자, 여기 보면 이미지에 가면 조정이 있습니다. 조정. 조정 밑에 쭉 내려와 보면 HDR 토닝이란 게 있습니다. HDR 토닝 이미지입니다. 조정. 이미지에서 조정으로 가서 HDR 토닝. 자, 클릭을 하니까 32비트 채널로 바뀌면서 읽기 시작하네요. 이 사진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저도 오늘 처음 해봅니다. 처음 하면서 바로 지금 녹화를 뜨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들 이미지원 출사가 있었습니다. 회장님 이하 우리 간사님들, 특히 저 우리 출사 간사님 고생 많이 하셨고, 고령으로 해서 합천으로 해서 이렇게 마쳤는데 아주 좋았습니다. 특히 저 황매산에서 갈대와 함께 좋은 사진도 찍고 좋은 구경을 많이 했고요. 마치면서는 황매님 집에서 그 귀하다던 그 땡땡 버섯을 라면에다가 넣고 한번 먹어봤습니다. 향과 그 향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황매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언제 다시 제가 그 땡땡 버섯을 넣은 라면 한번 먹어보겠습니까? 황매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또 한번 올립니다. 자, 진행이 다 끝났고요. 이제 뭐가 좀 많이 읽죠? HDR로 표현된 색감을 보시면 됩니다. 원본 사진에서 이렇게 변화됐다. 이걸 보시면 됩니다. CS5라는 이 포토샵을 깔기가 좀 어렵다 그러시면 자제분들을 이용해서 누구 회원은 자제분에게 만 원을 주고 그것 만 원을 주고 깔아달라 이랬더만은 바로 다 깔아놨답니다. 그래서 혹시 자제분들 중에 포토샵을 조금 할수 있는 분이 계시면 자제분을 활용해서 CS5를 한번 깔아보시는 건 어떨까? 또 누구는 초등학생인데 초등학생이 6학년인데 CS5를 멋지게 깔았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도 할수 있는 일인데 하물며 우리 어른들이 뭐그 정도야 못하겠습니까? 자, 기본적으로 HDR 토닝이라는 게 이제 떴습니다.
자, 요거를 어떻게 한번 넣느냐에 따라서 색감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저도 한번 오늘 처음 해보고 해온 여러분도 보시면서 정말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이 색감을 좋아하면요, 이 색감을 계속 쫓아다닙니다. 너무나 특이한 사진이 돼서. 자, 벌써 HDR로 기본 색감으로 바뀌었습니다. 아주 특이한 색감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감마라는 것도 있네요. 한번 높여보겠습니다. 아주 이래 느낌이 좀 오죠. 어떤 느낌이 오는지 조금 이런 느낌을 좀 주고 조금 과하다는 느낌을 좀줄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노출도 조금 밝게 하든지 어둡게도 해보고 조금 밝게 해보겠습니다. 세부 묘사도 조금 더 세밀하게, 아마 더 세밀하게 되겠죠. 구름 하나하나가 다 찍히겠죠. 그림자도 조금 넣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더 풍부한 사진이 되지 않을까. 색감이. 그다음 밝은 영역. 밝은 영역은 더 밝아질 거고, 낮추면 밝은 영역이 좀 어두워질 거고, 조금 더 밝게 과장된 표현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다음 활기 부분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활기가 높아지면 색감이 조금 더 풍부해질 겁니다. 낮추면 색이 죽어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는 마치 흑백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조금 높이겠습니다. 자, 보이시죠? 자, 전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자, 이런 색감을 만들어냅니다. 반경도 한번 높여보고, 광도도 좀더 높여보고, 더 세게, 더 세게, 더 세게. 이런 느낌이네요. 너무 과장되면 보기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강도를 조금만 세게, 조금만 세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까 한요 정도 됐었죠? 거의 제로에 가깝게 돼 있었는데, 요거를 조금만 높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감마 부분도 한번 더 건드려 보고, 더 파래지는 느낌이 있네요. 그 다음에 세부 묘사, 밝은 영역. 밝은 영역을 좀더 밝게 하든지, 채도 부분도 조금 더 높여보고, 그럼 아마 색이 더 선명해질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HDR이라는 사진의 색감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확인 누르면 또 읽겠죠. 예, 변환 중입니다. 이 사진의 그 색감은 참 특이한 색감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HDR을 사진을 한번 해보고 싶다. 여러 장의 노출 사진을 찍어서 잡는 것보다 이렇게 직접 한 장의 사진을 바로 이렇게 만들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하실 때는 여기에 Ctrl J를 해서 복사를 하시고 진행하시면 조금 더 원활하게 또는 필요 없는 부분은 또 이게 문제가 있다면 또 삭제도 가능하고 꼭 Ctrl J를 기억하십시오. 저는 할 때마다 잊어먹습니다. 그래서 다시 처음부터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예, 완성이 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또 곡선을 줘도 될것 같네요. 저는 조금 더 어두운 부분을 좋아하니까 조금 더 손을 한번 대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거는 다 똑같으니까 색감만 보시면 됩니다. 레벨도 조금 줄이고 더 선명해졌죠. 그리고 선택국 색상에 한번 더손 대겠습니다. 좀더 과장된 느낌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찍는 거는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 제가 기본적으로 찍는 게 비슷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색감이 나오는 그런 색들을 조금 해보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사이언이 이제 녹청으로 바뀌었네요. 이게 아마 요번에 CS5 들어오면서 사이언이라는 것을 아예 녹청으로 이렇게 변화를 준것 같습니다. 과장된 느낌의 사진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너무 파래졌네요. 자, 다 주의했습니다. 구름이 살아나야 되니까. 그리고 흰색 계열은 조금 더 희게 보이시죠? 그리고 중간색은 조금 짙게. 자, 요 정도로 해서 마치겠습니다. 보이는 경합. 예, 감사합니다.